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민사 신탁은 신탁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신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 신탁 주식의 분쟁 방지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신탁 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주주 확인 제도를 통하여 환원하거나 양도나 증여의 방법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도나 증여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많은 세금 부담 때문에 환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탁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여 년 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60대 A씨는 명의 신탁한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주 명부상 사촌 동생 B가 주주에 포함되어 있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당 액면 가격은 5,000원이지만 현재 시가평가를 해보니 비상장 주식 평가에 의한 평가 가액은 30만 원이 된 상태입니다. 실질 권리자인 A나 아들 C에게 비상장 주식을 이전하기 위해서 증여나 양도의 방법을 하려고 해도 많은 세금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B가 병에 걸려서 그대로 두면 오촌 조카에게 상속이 되어 더 부담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명의신탁 주식의 분쟁 방지 신탁입니다. 그림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신탁 재산으로 하여 B 사촌에게 가 있는 주식을 수탁자 A, 실제 주주에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이전을 하게 되고, 수익자는 B로 도와서 현재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신탁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 A는 공익권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A는 법률적 권한을 가진 안정화 상태를 가질 수 있고, B가 와변 중인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B의 자녀에게 주식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후 수익자를 A로 두어 사망 시에도 주식이 A로 이전되는 신탁을 설정하면 권리의 안정과 사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 주식을 정상화하기 위한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 신탁을 통하여 환원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